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권력의 심장부를 정면 겨냥한 충격의 고발 사설 후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5일자 조선일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비리 소굴인 나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청와대 내에서도 핵심 부서입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인연이 깊거나 친분이 두터운,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임명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신문은 청와대 내에서도 안방으로 불리는 이 민정수석실이 비리 소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신문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범인 윤석호의 아내인 이모 변호사는 옵티머스 지분 무려 9.8%를 보유한 채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얘기는 옵티머스라는 사기 집단이 청와대 안방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의미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자금 세탁자로 의심받는 관계사 최대 주주이자 옵티머스가 무자본 인수 합병한 회사 사외이사 이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옵티머스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청와대 안방에 입성했는지 앞으로 밝혀지리라 보고, 그 과정에서 현 정권과의 보다 상세한 관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윤석호는 옵티머스가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청와대에 있는 아내에게 말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한 사실은 금융기관과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민정수석실의 근무자가 남편이 사기사건 주범들 가운데 한 명으로 드러난 옵티머스라는 업체와 사실상 한 배를 타고 있었고, 그 사기 집단이 실제로 금융감독기관과 접촉해 로비를 하고 영향을 미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이 그간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이번 대형 사기 사건의 배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라임 펀드 사건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등장합니다. 라임 전주 김봉현은 작년 지인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라임이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소문이 돈다고 하자 내가 일 처리할 때 경비 아끼는 사람이던가라며 금감원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다 내 사람이라고 한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이미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김 씨에게 뇌물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정무수석을 지낸 강기정이 5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고, 기동민, 김영춘 등 여권 정치인들이 그에게서 뇌물을 받은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김봉현이 민정수석실에도 손을 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 사실관계도 라임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정부 민정수석실은 온갖 추문에 연루되지 않은 적이 없고 비리 감시는커녕 앞장서 비리를 저질러왔다며 그간의 사례를 자세히 열거했습니다.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공작을 총지휘한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민정비서관이 야당 후보 비위 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을 형이라 불렀다는 유재수는 금융위 재직 시절 업자들에게서 뇌물 수천만 원을 받았지만 민정비서관은 우리 편이니 봐줘야 한다고 했고, 민정수석은 감찰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대선 여론을 조작한 두루킹 일당이 공직에 기용해달라며 인사를 추천하자 민정비서관이 달려나가 면접을 본 것은 이들의 입을 막으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정수석 조국은 아들 입시 비리에 가담한 변호사를 민정실 공직기강 비서관에 발탁했고, 그는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인사 검증을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비리를 저지르고 은폐하는 비리 소굴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는 이번 사건 관련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검찰이 요구했던 강기정 관련 CCTV 자료 영상은 폐기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보관이 중요 시설은 3개월, 기타 시설은 1개월이기 때문에 폐기되고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당하고 앞뒤가 안 맞는 해명입니다. 지난 7월에 검찰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땐 국가안보와 국익,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니 느닷없이 자료 보관 기간을 그 이후로 됐습니다. 지난 7월이면 그때도 라임 관계자가 청와대에서 강기정을 만난 지 1년이 된 시점이었는데, 그땐 왜 자료 보관 기한이 지났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지난 정부 청와대의 비리를 캐기 위해 공개돼선 안 되는 중요 자료들까지 들춰내 마구 공개하던 현 정권이 자신들 비리를 밝힐 중요 자료에 대해선 길어야 3개월 보관하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태가 내로남불입니다. 청와대 안방에서 대통령의 핵심 참모의 검은 돈 수수가 이루어졌다면 정권이 뒤집어질 만한 충격적인 비리 사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비리 행태까지를 포함해 다 역사입니다. 잠시 머물다 나갈 현 정권이 역사의 보존 여부를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고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가 됩니다. 영상 기술이 발달하고 보관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지금 문서는 물론 영상 파일도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인 상식입니다. 청와대 중앙 서버에 관련 영상 파일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밝혀야 하고 남아 있다면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남아 있지 않다면 캥기는 것이 있어 자료를 폐기했다는 비판을 면치 어렵습니다. 청와대는 말뿐이 아닌 청와대 안방에서 벌어진 의혹 사건들 진상 조사에 실제로 성실히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문뜰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